자, 드디어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날씨도 좋고, 자, 가봅시다. 나 차키 안 가져왔는데? 뭐 하는 거야? 이 더운 날에 차키도 안 갖고 오고. 아, 괜찮아, 괜찮아. 왜? 제네시스는 어플 있어. 핸드폰 꺼내서 어플 켜고 이렇게 해서 문 열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응. 지금 어느 시대 살고 있니? 원시 시대 살고 있니? 원시 시대야, 얼마나 좋은데? 요즘엔 누가 핸드폰을 꺼내요? 핸드폰 꺼낼 필요 없어. 날 따라와봐. 아, 답답스럽다. 진짜 지금 무슨 시대인데? 이런 지금 초밀레니엄 시대. 나 뭐 했갔디? 나 뭐 만졌어 안 만졌어?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문 열리는 거 봤어? 못 봤어요? 봤어? 뭐야? 키 갖고 왔어? 어떻게 했을까? 마술일까? 아닐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문이 그냥 열리고 멀어지면 문이 그냥 닫혀. 핸드폰을 꺼낼 필요도 없어. 내가 오늘 휴가 가기 전에 기똥찬 제품을 하나 알려줄게. 대박이지? 응.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 키풀이란 제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낼 필요도 없고 그냥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문이 그냥 닫혀. 어때? 원래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은 어플로 다 이렇게 차 문 열고 닫을 수 있는 차들도 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얼마나 귀찮냐면 핸드폰 내가 꺼내서 어플 들어가서 비밀번호 열고 그 다음에 또 눌러가지고 차 문 열림 누르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 잘 안 하게 되는 거 알아요? 이거 어플 키웠을 때 막 계속 돌아가 이거 뭔지 알아요? 알지? 이 키풀이란 제품이 있으면은 그냥 차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요. 멀어지면 알아서 잠겨. 오늘 이 기똥찬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더우니까 차에 타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모든 차종이 다 가능하고 요거만 열어서요. 그다음에 그 차키 열어가지고 여기다 끼기만 하면 돼. 3분이면 다 끝나. 그리고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차량이다 하면은 그 차키를 업체 쪽으로 택배만 보내면 거기서 풀 세팅 해가지고 다시 보내줘요. 더 이상 추가 금액 들어가는 거 없어요. 이 제품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럼 제일 장점이 뭔지 알아요? 어떤 거? 먼저 어플을 통해서 무제한 차키를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문 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 핸드폰이 없잖아. 그럼 내가 갑자기 이 차를 운전해야 될 일이 있어. 키는 없는데. 그럼 또 전화해서 아, 키 어디다 놨어? 아, 키 그거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그거 갖고 내려왔어야지. 뭐한 짓이야? 지금 땀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다 열받는 날씨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핸드폰 키풀 어플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키만 나한테 쏙 보내주면 돼. 그럼 나도 키가 생겨. 엄마가 키를 원해. 보내줘. 아빠가 원해. 보내줘. 부산에 있는 동생이 이 차를 좀 운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보내줘. 몇 명까지 되게? 몇 명 되는데? 무제한. 요즘 우리 무한리필 좋아하지. 무제한입니다, 여러분들. 무제한으로 이 차키를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가족에서 이 차를 쓰는 경우 말고도 어떤 데도 좋을까요? 업무적으로 쓰시는 분들. 회사 법인차. 회사 법인차는 어떤 직원이든 이 차를 몰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대리님, 과장님 차키가 이럴 필요가 없어. 다 보내놔. 차키 싹싹싹싹싹싹. 차키를 다 보내면 어느 누구나 각자 핸드폰으로 이 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여기 키풀 어플을 딱 눌러서 차량 버튼을 누르면은 공유라고 있어요. 딱 공유 버튼을 눌러. 그래서 여기 또 공유 눌러줘서 누르면은 연락처에서 차키 직접 입력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한테 내 키를 다 줄 수 있는 거야. 내 차를 마음껏 쓰시오. 그 정도로 대범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은 이 핸드폰 하나로 요 차만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내가 셋을 알려줄게. 이 기계만 더 있으면은 이제 우리 또 A8도 있지. A8에도 설치, GV80에서 설치, TV도 TV80에서 설치. 이걸 다 하잖아 각각. 그럼 이 핸드폰 하나로 이 모든 차를 다 관리할 수가 있어. 키를 옛날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야. 근데 그건 있는데 아직도 까오를 살려면 키 뭉치 이만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알지? 이 정도 키는 들고 다녀서 커피숍에 놔줘야 좀 까오가 사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에 주머니에 막 키 놓고 그다음에 핸드폰 놓고 주머니 빵빵하게 다닐 거야? 아니지? 일단 명품백 있으면 갖고 다니게. 그건 아니죠. 핸드폰 하나만 이제 주머니에 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로 다수의 차가 다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딜 가든 문이 다 열려. 난 진짜 편한 것 같은데. 너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만약에 발렛을 맡기거나 그렇지. 모르는 사람한테 차 맡길 때 핸드폰을 줘야 돼? 줘야지. 여기 핸드폰이요. 근데 나는 발렛 맡긴 동안 핸드폰을 못 쓰네. 여기 있죠. 따단. 그 뭐야? 이제 키플 키인데 M가 이제 등록 탑재된 키야. 요거를 맡기면 되는 거야. 핸드폰을 어떻게 왜 맡겨? 다 털릴 일 있어요? 다 털릴 일 있냐고. 요 키만 맡기면 되는 거야. 이 카드 장점이 뭐냐면은 송피디 같이 핸드폰 배터리 관리 안 할 사람이잖아. 언제 핸드폰이 꺼질지 몰라. 나중에 봐봐라. 이제 후회할 일이 온다 진짜. 핸드폰이 꺼졌을 때 발렛 맡겼을 때 이럴 때도 이 키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고요. NFC가 탑재된 모든 카드들은 키풀 어플에다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 말고도 또 뭐가 될까요? 결제? 신용카드.
버스카드 다 되는 거. 그 핸드폰만 되면 다 되는 거. 핸드폰에다가 차키도 넣어 다니고 신용카드, 버스카드 다 넣고 다니는 거지. 되게 편리하지. 요즘 이런 시대야. 어디 아까 뭐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차량 관리 같은 경우 여기서 차량 관리 들어가면은 자 우리 제네시스 있지? 여기다 우리 아우디도 넣고 티볼리도 넣고 911도 넣어야 되는데 911 언제 넣어? 얘기 좀 해줘. 그다음 여기다 911 좀 넣게. 그다음 911 못 넣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차량을 누르면은 여기서 차량 설정, 시 설정 카드들을 다 등록할 수가 있는 거야. 어때? 신용카드도 넣고 버스카드도 넣고 그리고 나 체크카드 하나만 줘. 4천만 원 들어있는 거 4천 땡겨줘. 여러분 이렇게 다 카드 관리를 할 수가 있어. 요즘 너무 편리한 세상 아니야? 그러네. 키풀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 해킹하면 어떡해? 아 이게 은행 OTP 방식이야. 해킹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잘 잊어버리잖아. 어디다 잊어버려? 유명한 도둑한테? 아니 장롱 사이, 침대 사이 맨날 그런데 진짜 아주 내가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을 때는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 그냥 로그인하면 여기서는 그냥 아예 삭제가 돼. 그러니까 기존에 이 핸드폰을 주순 사람은 그걸 못 쓰는 거지. 어때? 해킹하면 도전해봐. 내 차키 한번 뺏어가봐. 아 근데 이 키풀 키를 쓰려면은 요 기계를 요런 데 있잖아요. 요 유리 쪽에 운전석 유리 쪽이라든지 우린 요따 붙이자. 요따 붙여도 되고 그다음에 저 2열 있잖아. 2열 창문 쪽에 붙여도 되고 원하는 곳 창문 쪽에만 다 붙이면 돼. 그래야 바로 이렇게 밖에서 키를 딱 대고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 키만 있어도 열고 닫을 수가 있으니까. 이 키로 할 때는 거기다 갖다 대야 돼? 갖다 대기만 하면 딱 되는 거야. 너무 멀리 닿으면 안 되겠지. 이게 다른 경쟁사 제품 뭐 대비해서 가장 사이즈가 작아요. 아 이것도 사이즈 탱크같이 커봐. 우리 또 여성분들 이런 거 싫어하잖아. 작아야 되잖아. 뭔가 화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 정도로 분칠은 해줘야 되잖아. 이 정도 크기에 되게 미니멀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고 만약에 내가 차를 바꿨어요. 어떻게 해야 돼? 또 차를 바꿨으면 또 옮겨야 돼. 그 차 키를 또 다시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럼 걔네가 이 차에다 또 세팅해서 또 다시 보내줘. 여기 보시면 수동으로 열고 닫고 트렁크까지도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도 가능하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오토도어 거리 설정이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거리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이 문이 열리고 닫히나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가까이 있어야 되나요? 멀어져야 되나요? 난 보통 우리 이제 좀 가까이서 하지. 저 멀리 있는데 갑자기 열리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애매하잖아.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인데 지금 우리 둘 사이 이 가까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애매하다 할 때는 그래서 상세 설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내가 이 차랑 어느 정도 거리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면 좋을까 이걸 내가 스스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버튼 동작의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입맛에 맞게. 이거 트렁크도 열린다고? 자 봐봐. 한다. 한다. 봤어요? 핸드폰으로 트렁크 열 수 있는 거? 어때? 닫아줘? 더워요? 네, 닫아주세요. 어때? 좋네? 좋지? 왜냐,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편리해져야 하는가. 이러다 나중에 손발 없어지겠어. 나중에 말로 하겠어. 트렁크 닫아줘. 하여튼 여러분들, 요 버튼으로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운전도 된다고? 어? 어? 에이, 설마? 에이 설마가 사람 잡지.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보여줄게. 아 이 차를 지금 절도해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경찰부터 불러. 경찰부터 불러? 진짜? 지금 차키 없이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어? 언제까지 갈 수 있냐고? 주유소까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다 달 때까지 갈 수 있어. 걱정 하덜덜 마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아까 그 네모난 박스에 차키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동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은 이제 언제든 운전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근데 요 어플만 있으면은 이 키풀 어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편리한 시대 아니에요? 저희가 이 제품을 받고 열흘 정도 운전 중인데 웬만한 이렇게 제품 받아서도 편하다는 하는데 이렇게 편한 제품 처음 받아봐요. 맨날 키 잊어버리고 하잖아. 너무 획기적인 제품 아니야?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은데? 특히 차 키 잘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주머니 빵빵하게 뭐 갖고 다니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한여름에 짐 막 가방 들고 이런 것도 싫으신 분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왜냐 요 핸드폰에 신용카드라는 거 지갑 필요 있까띠? 까띠. 그리고 굳이 요즘 나오는 신형차가 아니고요 구형차도 다 돼요.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다른 경쟁 제품들은 인원수가 제한돼 있거든. 3명 뭐 5명이든 얘는 무제한이야. 무제한 리필. 이게 이제 특허까지 다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정상 작동 기능 인증이 다 완료된 제품이야. 걱정하지 않고 써도 되는 거지. 오늘 휴가 간다면서 왜 다시 집에 왔어? 아니 집이 최고의 휴가지 아니야?
집에서 쉬어야지. 어딜 가 이 더운데. 좀 나가라. 돈 써, 더워, 개고생해. 집에서 쉬어야지. 여러분들 키플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 이제 키 없어도 되니까 너무 마음 편하다. 너무 많이 편해요. 굿바이. 뭐 차 문은 잠글 필요 없어요. 제가 멀리 가면 그냥 잠기니까. 간다. 나 쉰다.